좀 봐. 먹을 거 귀신처럼 알고 있구만. 먹을 거 가져왔다. 총총아. 총총아. 귀신이에요, 귀신. 먹을 거 가져온 거. 네. 그, 마도로스펫에서 나온 그, 초록홍합 트릿이라고요. 예, 요거 사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더라? 이렇게 생겼어요. 초록홍합으로만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요렇게 마도로스펫 초록잎 홍합 트릿 40g. 여기 보시면은 내용물이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고요. 초록잎 홍합으로만 만들었다고 하고, 급여 방법은 반려동물의 몸 상태, 체중 및 활동량에 따라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매일 급여해 주세요. 작게 잘라서 사료와 함께 토핑하여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급여 시 신선한 물과 함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성분인데 100%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우리 홍합탕 해 먹을 때 먹는 홍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뚜껑이 이제 초록색이죠. 이게 정말 관절에 좋은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관절이 시큰시큰거리고 양쪽이 아픈데, 저희 집 고양이 특히 총총이가 얼마 전에 앞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사오게 됐어요.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기호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뉴질랜드의 초록잎 홍합 100%, 마도로스펫 초록잎 홍합 트릿은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마를 사용하여 단 하나의 첨가물 없이 그대로 동결 건조된 제품입니다. 관절에 특화된 원료, 초록잎 홍합은 고관절 및 슬개골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뮤코다당 등 뼈와 관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편함과 영양소를 그대로. 마도로스펫 초록홍합 트릿은 초록홍합을 갈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큐브 형태로 제조되었습니다. 또한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동결건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 소동물도 급여 가능. 마도로스펫 초록잎 홍합 트릿은 아이들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큐브형 사이즈로 제조되어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 관절이 약한 소동물도 급여가 가능한 간편 섭취 제품입니다. 네. 되게, 예, 동결건조의 이점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동결건조를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한 거는 맞으니까요. 가격은 14,000원인가 12,000원을 준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지금 한번 지금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물은 기존의 동결건조 제품이랑 똑같이 큐브 타입으로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그 안에 내용물이 되게 좀 곱게 썰려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홍합 살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홍합 살도 좀 보이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노란 거 요 노란 꼭 단호박 같이 생긴 요 노란 것도 좀 보이고 누래요. 비주얼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막 생긴 느낌이에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저희 이제 샹고양이 콜라, 네, 16살, 사람 나이로는 85세. 한번 먹여볼게요.
나이 드니까 좀 반응이 늦어요. 여러분 반응 어때요? 콜라 반응 어떤 것 같으세요? 성공인가요? 콜라야 맛있어? 맛있대요. 자, 그 다음에 찐빵이 한번 먹여볼게요. 찐빵이는 이제 두 살 됐어요. 이제 두 살. 찐빵이, 아이고, 총총이도 열로 오고. 다시. 잘 받아먹지를 못해요, 얘가. 자, 아, 해봐. 네. 콜라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우리 관절염 걸린 할아버지 지금 두 개 먹었어요. 세 개에서 다섯 개 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총총이. 총총이가 지금 얼마 전부터 관절이 아파가지고 쩔쩔 매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가 또 하나밖에 없어서. 자. 총총이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총총이 성공. 자, 콜라도 한 번 더 먹일게요. 예. 떨어진 거, 야오가 먹고 있어요, 야오가. 야오 먹어. 자, 이번에는 우리 순돌이 할아버지 13살 한번 줘볼게요. 순돌아, 너도 먹어야 돼. 이제 할배야. 너도 할배. 할배 성공. 할배 성공했어요. 순돌이도. 순돌이도 성공이야. 먹고 있죠? 총총이 먹어봐. 아, 총총이 먹었습니다. 저 먹는 거 보세요, 총총이. 총총이가 많이 먹어야 돼요, 총총이. 자, 총총이 하나 더 먹어. 하루에 최대 다섯 개라고 하니까. 자, 너도 이거 먹어. 또 먹었어요? 총총이 하나 더 먹어요. 오, 총총이 이제 건강한 관절. 사람도 못 먹는 초록잎 홍합 오이를 먹고, 초록잎 홍합 동결건조 트리스를 먹고 있다니. 맛있어? 총총아. 그 다음에 행복이 한번 줘볼게요. 물고기 행복이. 자, 행복이 먹을까요? 저기 보이시죠, 앞에? 먹어봐, 행복아. 킁킁킁킁 냄새 맡고. 입맛이 굉장히 짧은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이. 이제 3살 됐어요, 행복이는. 얘는 관절이 아직 아플 나이는 아닌데, 미리미리 좀 먹여놓으려고요. 기호성적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을 살던 우리 야호도 홍합을 아주 잘 먹네요. 맛있게. 고양이에게 홍합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처음이었는데 예, 마도로스에서 생각 잘한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이런 류의 이제 제품들이 아류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 또 가격이 내려갈 거고요. 지금 이게 40g에 14,000원, 12,000원이면은 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은 제품이 어떤 성능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뭐 비싼 금액, 누구에게는 비싼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렴해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대중화가 된다면은 그 많은 고양이들이 관절 통증으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날 뭐 북어트릿이나 치킨이나 뭐 빙어트릿 이런 거 말고 이런 기능성 관절염에 좋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급여하는 게 더 고양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면은 한번 급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품을 급여하면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마도로스 펫을 한 6년 이렇게 먹이면서, 저희 집 고양이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마도로스 펫을 안 먹였던 이유가 꼭 먹고 나면은 구토를 하거든요. 그게 그 생산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급여했을 때 구토 없이 먹고 난 다음에요. 구토 없이 잘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지내는데, 또 어떤 시기에 구매한 제품들은 구매하면 좀 구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구토 때문에 병원 가서 항구토제도 맞았고 무슨 질병이 있는 건지도 검사를 해봤는데 딱히 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그래서 마도로스 펫을 끊고 나서 구토 증상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제품 초록홍합잎 트릿 요거를 이제 방금 먹였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또는 하루 이틀 지나서 그 구토하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구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 부분도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뭐가 안 맞으면 구토를 하거든요,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먹을 때는 잘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 1-20분 지나서 구토를 해버리면 뭐 말짱 이제 꽝이니까 먹고 난 다음에도 중요해요. 네, 그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